여기 신당서 2. 아니, 내가 또 표시를 안 해놨나? 675년. 여기 보면 신라는 백제의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는 고려의 남부까지 점령하였다. 그래서 이제 상주, 뭐 양주, 강주, 웅주, 전주, 무주, 한주, 삭주, 명주의 구두를 설치하고 주에는 도독을 두어 10군 내지 20군을 통솔하게 하였다. 군에서는 태수를, 현에는 소수를 두었다. 대수를 두었는데, 근데 이게 몇 년인지 알아요? 675년이에요, 675년. 근데 백제가 망한 게 660년이고 고구려가 망한 게 668년이에요, 삼국사기는. 근데 675년으로 신라와 백, 아니 고구려, 고려, 고려인지, 근데 아무튼 고려라고 그러니까 백제, 가 있었고 백제를 완전히 하니까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는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. 675년도에 백제가 있었고 고려도 있었어요. 이게 고려가 고구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범민 이거 이게 지금 연도가 아주 안 맞아.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우리 삼국사기하고 반 이상이 안 맞아요. 아니 아니지. 뒤에 왕 이름 나온 거 중에서 반 정도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라 왕이 죽었어요. 그러면 중국에서 경주까지 조문을 가는데 몇달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시체 썩지 않아요? 그몇달 동안 장례식을 하나? 네, 그것 좀 물어야 될 때. 여기 보면 그냥 이웃이야, 이웃. 너무 자주 막, 건운이 죽자, 아들이 없, 건운이 죽었다, 아들이 없자, 국인들이 함께 제상, 김량상을 세워 왕이라는 게, 이 김량상은 또 김웅순 그 자손이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면 김웅순이 김유신 동생인데, 그 김웅순 자손은 왕이 되는데, 왜 김유신 자손은 왕이 안 돼요? 그러니까 이거를, 내가 볼때 이 신라는 중국 땅에 있는 신라고 신당서 구당서에 있는 그는 저기 중국 땅에 있는 신라고 중국 동쪽에 있는 동이죠. 그 바다 건너 말고.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죽으면 이제 조문 갈수 있는 근거리. 뭐말 타고 가면 뭐 금방 갈 저기 하루 이틀 만에 갈수 있는 그런 거리일 수도 있어. 내가 볼때 이거는 중국에 있어, 중국에. 그리고 이제 여기 장보고와 정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정년은 왜 장보고를 키웠는지 모르겠어. 그 다음에 이 곽분양도 분명히 이국 사람이 이국.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. 안사순도 보니까 이제 그 이국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벼슬을 한 사람이더라고.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장보고도 그 곽분양도 이제 중국 가서 그 벼슬 하다가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끝.